안녕하세요. 본바방의 베베놀이에요. 썸보니까 빌은 퀼트를 아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사랑하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이제 이 영상으로 퀼트를 모르시는 분들도 썸보니까 빌을 사랑하게 되실 거예요. 너무나 사랑스러워 반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앞선 영상으로 썸보넷 만들기를 시청하셨다면 복습의 느낌으로 한번더 확인해 보는 것도 좋겠죠? 즐거운 바느질의 세계로 베베놀이와 함께 시작해 볼까요? 그럼 빌 귀걸이 만들기 시작할게요.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작품에 대한 부족한 설명과 의견 등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베베놀이의 다양한 작품 활동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완성된 비일입니다. 티거리로도 좋고 가방의 장식으로도 더할 나위 없겠죠? 이렇게 세트로 놓고 보니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여러 개 만들어 선물용으로 추천합니다. 비즈니스는 인스타 DM 혹은 블로그로 문의주세요. 지금까지 비일 키거리 만들기의 베베놀이었습니다. 다음 만들기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